언젠간 슈퍼 개미! 감사합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왜 감사하다고 하는지 알아요, 여보? 만명 돼서? 우리 드디어 만명 됐어. 여보, 내가 만명 돌파하면 뭐 한다 그랬어? 빅픽처 공개? 빅픽처 공개. 빅픽처부터 우선 공개하고 빅픽처 공개. 빅픽처야 이게. 5년 전인데 이때는 체격이 있었어. 근데 살 빼서 80몇 킬로잖아. 근데 이렇게 하면 또 낚였다 그럴 거 아니야. 이 방송 처음 시작할 때 그랬잖아. 만 명까지는 재미없어도 한번 해보자고. 만 명 찍은다고 어떻게 한다 그랬지? 그만해. 어, 그만해 그랬지. 뭐든지 그런 게 있거든? 스키도 그렇고 보드도 그렇고 처음에 보드장 가면 재미가 없어. 왜 재미없겠어? 탈 줄 모르니까. 그렇지. 그래서 재미없어도 보드날 박을 정도는 그냥 타야 되는 거야. 의무적으로 꼭 해야 되는 거야. 시타트를 안 했으면 안 했지 했으면. 그러나 한 만 명 정도 모을 정도가 되면 내가 유튜브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재미를 느낄 거라고 딱 생각을 했거든. 처음에는 이게 꽤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했어. 한 1년은 걸릴 거라고 생각해서 1년은 해야겠지 생각을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재미가 있더라고. 그리고 우리는 진짜 만 명이 만 명이 아니야. 10만 유튜버의 시청 시간이 나오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되게 고마운 형들이고 나 진짜 되게 고맙게 생각을 해. 내가 막판에는 좀 하고 싶은 말 막 다 하면서 본의 아니게 상처 준 분들도 있을 거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었어요. 만 명 하면 딱 그만 하려고 했는데 그만해야지 이제. 이거 뭐 더 해가지고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고 하겠어. 보통은 이거를 비즈니스하고 연계를 한다든지 돈벌이 수단으로 많이 이용을 하는데 우린 또 그게 또 목적이 아니잖아. 유튜브를 하는 목적은 하나일 수는 없어요.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자기도 우리가 뭐 결혼한 목적이 단 하나겠어? 아니지. 아니잖아. 나 같은 경우도 봐. 밥도 누가 해줘야 되고 빨래도 해줘야 되고 심심하면 영업으로 갈 때 같이 더 가줘야 되고 여러 가지란 말이야. 욕먹는 소리 또 막 울려 들린다. 여러 가지야. 유튜브도 마찬가지야. 근데 유명해지면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쁜 것도 있어. 좋은 점은 뭐겠어? 유명해지면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좀 더 편안하게 만나겠지? 신뢰도가 있잖아. 어, 쟤 어디서 봤어. 만나기 쉽겠지? 근데 나쁜 점은 안 만나고 싶은 사람도 내가 만나야 될 수도 있다는 거 있잖아. 길 가는데 막. 그런 경우 있잖아. 내가 유명한 사람 아는 사람이 좀 있거든, 주변에. 몇 분이 있어. 마스크하고 다니고 사람들 있는 데 걸어 다니질 못해.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거야. 돈은 엄청 벌지. 근데 우리는 뭐 그렇게 또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중산층이면 만족하잖아. 나는 내가 예전에 을 생활을 할 때 정말 빨리 이 을 생활에서 빨리 탈출한 다음에 남 눈치 보고 살지 말아야겠다. 내 예의는 지키되 어? 남한테 갑질도 하지 말고 을질도 안 나가고 살아야겠다는 거야. 내가 사실 유튜브를 하면서 남의 눈치를 안 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사실 그래서 그런 거야. 사실 알지. 어떻게 하면은 전체적으로 호불호 해서 불호는 줄이고 전체적으로 호감으로 갈 수 있는지 알고 있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는 거야. 근데 그게 장기적으로 내 정신건강이나 어? 나의 목적하고는 안 맞는 거야. 난 그쪽으로 아쉬운 게 없으니까. 1만 명이 됐는데 장이 이렇게 바닥일 때 여기서 그만두면 저 새끼 저거 빠지니까 저거 도망간다. 냉철 저거 도망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것도 있고 해보니까 또 재미가 있어. 만 명까지는 해보고 접을지 안 접을지를 결정하려고 했거든. 그래서 그때 당시 한 텔레그램 한 어느 정도 딱 모아놓고 그 다음에 유튜브는 접으면 접고 그냥 텔레그램에서 맞는 사람들하고만 뭐 교류를 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 재미가 없으면. 근데 생각보다 구독자 수는 왕창 늘어났는데 텔레그램은 사람들이 안 모였어. 아니 몰래 왕창 많이 몹지. 난 이거 하면서 아 내가 돈을 벌려고 하면 돈은 진짜 금방 빨리도 벌겠다. 왜냐면 메일 오는 중에 그런 메일 되게 많거든. 텔레그램 그거 얼마면 돼요? 얼마면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거 물어봐. 속으로 너무 고맙잖아. 그럼 불러볼까? 5만원? 너무 많나? 너무 많나? 5만원 불러보고 안 된다 그러면 한 4만원으로 좀 할인 DC 해줄까? 아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니까 꼭 해도 10원 한 장 안 받아. 이걸 10원이라도 받는 순간 이제 원래 목적이 깨지니까 받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무료로 가는 거고
진짜 좋은 사람을 만나는데 내가 이거 활용을 하는 거고 해봤더니 좋아. 자기도 재밌잖아. 나도 어제 그제 오늘 되게 기분 좋았어. 사람들 내가 장이 떨어져서 저 새끼 기분 나빠가지고 지금 막 저렇게 막 하고 싶은 말 한다고 하지만 아, 만 명 달기 전에 정말 하고 싶은 말 좀 한번 해보고 싶었고 원래 제가 그런 스타일이에요. 원래 내가 예전에도 한 10년간 글을 쓸 때 글을 쓰다가 보는 사람들 한 만 명 근처 가잖아? 그럼 절필해 버렸어. 그럼 어디 가셨어요? 왜 안 나오세요? 그럼 또 딴 데 가서 또 놀고 있어. 한 1, 2년 쉬었다가 그러다가 또 조금 어느 정도 좀 네임드가 되려고 하잖아? 그럼 또 그걸 접었어. 그리고 항상 그렇게 막 했어. 유튜브 어느 정도 네임드가 되면 이게 접는 거야. 왜 그러냐면 너무 네임드가 되면 피곤한 것들이 많거든. 돈도 안 되는데. 근데 유튜브는 그래도 확실히 보상 시스템이 좀 있으니까 그래도 슈퍼챗 받고 하면 1000불 넘어갔잖아. 우리 뭐 데이트하는 데 쓰고 있잖아. 그거 쏠쏠은 하잖아. 확실히 보상 시스템이란 게 있다는 거와 없는 거는 차이가 크긴 크더라. 예전에는 보상 시스템이 없으니까 근데 지방에서 막 쪽지 보내서 나 만나러도 오고 그리고 막 우리 투자 얘기도 하고 막 그랬었어 예전에도. 약간 비슷해. 그래서 항상 저거 내 방송을 보는 사람들 중에 예전에 날 알던 사람들은 알아. 내가 진짜 그랬어. 그리고 막 글 막 싹 지우고 사람들 싸운 건 안 지워. 어 그런 거 안 되는데 다 이겼기 때문에 한 며칠 여보 그저께는 자기랑 우리 장 끝나고 이태리 레스토랑 가가지고 우리 딱 저녁 먹고 애들이랑 그 요새 날씨가 너무 좋잖아 쇼핑센터 옥상에서 막 뛰어노는데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 기분이 되게 좋아 요새 어저께도 자기랑 같이 방송 찍고 자전거 타고 기분 전환한 다음에 저녁에 영화 보러 가고 어제 스파이더맨 봤어요. 영화를 봤는데 시작하자마자 범인이 내 눈에 딱 보이는 거야. 야, 스포 안 해? 누가 범인이라고 얘기 안 하면 되니까. 범인이 딱 어느 영화나 범인 있잖아. 어, 저 새끼 범인이네. 네, 그랬지. 어. 맞췄어, 안 맞췄어? 맞췄어. 딱 맞췄지. 어. 저 새끼 범인이네. 그리고 뒷 내역이 다 눈에 보이는 거야. 아, 지루해지는 거 갑자기. 영화가 지루하면 졸리거든. 영화가 재밌으면은 안 졸려. 아, 너무 지루해지는 거야. 그래서 잤어. 자다가 눈 딱 뜨니까는 내가 범인이네 그 새끼 딱 죽어 있더라고. 딱 그 영화 너무 뻔해. 어? 장이 재밌었어? 난 재밌었어. 장이 재밌었지. 어, 어. 근데 내가 저 새끼 범인이네 했을 때 너 장난하는 줄 알았지. 어. 모를 줄 알았지. 어. 난 내 눈에 너무 훤히 보이더라고 걔가. 기생충은 난 전혀 예상 못했어 그런 결말로 갈지 이걸 어떻게 전개하려고 했지? 근데 갑자기 중간에 애들이 막 미친 짓을 막 하잖아 그래서 막 갑툭튀가 막 튀어나오잖아 그건 예상할 수가 없어 근데 뭐 헐리우드 공식이 다 마찬가지긴 한데 시작하자마자 그래서 걔 범인 나오는 그 장면 어? 거기서 잤다가 듣더니까 죽어있더라고 아 나중에 저 넷플릭스 나오면 넷플릭스에서 나 다시 봐야지 정신 또렷할 때 에너지 드링크 한 드링크 먹고는 못 보겠다 나는 너무 지겨워가지고 내가 본 마블 영화 중에서는 나는 재미없었는데 근데 사람들은 재밌을 수 있어 내가 좀 특이하니까 아, 요새 되게 행복해요 행복하고 내가 이제 오늘 이제 주식 볼까? 이제 빅픽처 공개했으니까 다른 빅픽처도 있잖아 뭐. 텔레그램에서 이렇게 사람들 막 모이면은 그 나중에 그 사람들하고 이제 주주 제안도 한번 해보고 그런 것들을 우선 좀 쌓아야겠지 우선 내가 돈을 좀 벌어줘야겠지 그냥 내가 보자마자 저랑 같이 주주 제안 한번 하실래? 아 우리가 뭐 돈 받고 하는 거 이런 건 아니야 주주 제안이 뭔지 알 거야 주주 제안이 여보 주주 제안이 뭔지 알아? 아니 주주 제안이 뭐냐면 우리가 한 회사 주식이 있어 근데 주주가 이제 목소리를 내는 거야 이거 좀 해달라고 배당 좀 올려달라고 자사주 매입 해달라고 주가 좀 그만 좀 눌러달라고 주주도 사람이야 사람 이게 주주 제안이야 그런 생각도 있고 요새는 이제 좀 주주 제안이 좀 먹히는 시대가 왔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초과 수익 달성이 좀 어렵거든 그런 뭐 생각도 있는데 우선 일주일에 한두 분만 만나는데 또 만나는 분하고 다 같이 하는 건 아니니까 지금 뭐 되게 슬로우해 그리고 뭐 만 명인데 뭐 2만 명에 그만하지 뭐 한 1년을 해야지 아 난 1년이면 만 명일 줄 알았어 자 장으로 돌아가서 오늘 좀 반등해 근데 나는 셀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급반등 막 엄청 저갈 것 같진 않아 근데 얼추 다 왔다 내가 얘기했잖아 여기서 한 번 더 빠져야 이제 반대매매 딱 나오거든 왜냐면 그리고 겁나서라도 집어던지는데 그럴 것 같진 않아 그냥 뭐 기본은 멈췄어 근데 더 빠지면 그냥 뭐 버티는 거지 뭐 근데 이제
그 일본 수혜주들은 조금 약세로 가고 뭐 동진세미킨 같은 거잖아. 그런 것들은 이제 약세로 좀 갈 것 같고, 그리고 그동안 너무 빠졌던 것들은 조금 강세로 가야 될 것 같고 그래. 근데 장이 전체적으로 약하네, 약하기는. 근데 여보, 내가 어제 우리 영화 보러 가면서 그랬잖아. 지금 한일 무역 정쟁에 대해서 아니 아베가 왜 그랬지? 그치? 이해가 안 됐는데? 난 사실 이해가 안 되거든. 왜 이러지? 일본도 피해가 큰데? 도대체 뭘 원하는 거지? 명분이 있어야 규제를 할 거 아니야. 그 명분은 확실히 우리가 쌓아졌어. 그러니까 일본 내 여론도 바뀌었는데 이걸 이렇게 도대체 얻는 게 뭐지? 분명히 얻는 게 있을 거란 말이야. 그게 뭐지 뭐지 했는데 안 떠올랐거든? 근데 내가 오늘자 뉴스 이게 이 아줌마 얘기한 게 맞는 것 같아. 뭐냐면